새벽 저희가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이제 이 폭이 너무 넓어서 국내 도로 운송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이제 각 기관들한테 협조 공문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우리 이 위상을 호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 이제 수송기를 타게 돼요. 수송기가 일반적인 보잉 747은 앞쪽 노즈가 통째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수송기를 저희가 전세해가지고 뭘 타고 우리나라에서 떠가지고 중간에 급유를 해야 돼. 너무 멀어가지고 목적지는 남미의 기아나라고 이제 브라질 바로 위에 있는 프랑스령 프렌치 기아나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아마존 지역에 있고 적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발사 확률이 굉장히 좋고 A 위성도 똑같은 경로로 갔었는데 급유를 하고 바로 떠가지고 나가는 그렇게 좀 일정이 돼 있고 저희 안내해 주신 주현 씨가 그 저희 탑승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앞에 보이는 게 정직에도 복합위성 2B호, 천리안 2B호로 다들 지금 밖에 저희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A호 재작년에 발사해서 지금 현재 대국민 서비스라고 하는 2A호의 쌍둥이 위성으로 위성 형상은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보이는 페이로드 두 개가 저희가 환경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해양을 관찰할 수 있는 해양위성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환경탑재체인데요.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직궤도로 지금 올라가는 환경탑재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 최초로 올라가는 거라서 저희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해외 유관기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또 환경탑재체는 우주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주변 영역을 스캐닝하면서 태양에서 발생한 태양빛에 반사되는 그런 입자들에 대해서 스캐닝해서 거기서 어떤 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미세먼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농도를 확인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시간별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탑재체 뒤에 보이는 탑재체가 해양탑재체입니다. 천리안 1호 위성에서 물론 천리안 1호 위성에서 해양탑재체, 정직궤도 해양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물론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해양탑재체의 성능을 훨씬 더 향상시킨 고시2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양탑재체고요. 올라가서 천리안 1호에서 이제 생성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생성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